Nice game to eat.고품격 에로에 톡쇼 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템스가 이제 오늘 경기는 다 끝났지만 뭐 인터뷰 중인 것 같은데. 네. 빠르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롤러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저는 할 말이 많죠. 오늘 네. 쉔블라디 카서스 세 명 다 지금 이슈가 생겼어요. 쉔은 잘했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네. 먼저 저희가 그 다운로드 엔터 개편을 감행을 했습니다. 감행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 네. 콰이강의 다리를 건넜죠. 아 아직까지도 사실은 완벽한 상태는 아닌 네.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그 거의 뭐 전 직원들이 뭐 특집 집으로를 하면서도 네 물론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퇴근하고 집에서 꿀잠을 자고 저는 남고 싶었죠. 저는 정말 마음은 남고 싶었는데 몸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집에. 마음을 회사에 남겨둔 걸로. 네. 그래서 그때 저는 거의 한 29시간 정도를 잠을 아예 안 자고 네.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이제 결제 오류서부터 뭐 온갖 문제들이 막 터지면서 이제서야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좀 됐고요. 뭐 결제 오류를 조금 잡았더니 속도가 또 막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분이 들었었냐면 몸은 막 뛰고 싶은데 네. 그 애기들이 이제 크잖아요. 몸은 네. 막 뛰고 싶은데 걷는 것도 버거운 애들. 네, 네, 네. 그게 딱 지금 현재 내 심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야말로 진정한 성장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정화는 거의 다 됐고 계속해서 이제 예전 컨텐츠들이 계속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난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뭐 24시간 풀로 지금 업로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 네. 부분도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될 거고 이제 나머지 것들 해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안정화가 우선이라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오픈하자마자 결제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드려야 정하셨나? 보상? 일단은 그 둘 이틀은 사실은 서비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틀은 더 뒤로 더 붙여 그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결제하신 분들은 네. 그 이틀은 더 정액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라이스캠티 홈페이지에 올라온 쓴소리 중에서 제일 와닿아서 제일 슬펐던 촌철살인이 돈 주고 베타테스트 한 거냐 그런 기분이 드시게 하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은 벌어졌지만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을 내고 베타테스트 하신 게 맞죠. 그냥 좋게 생각해야죠. 지금 결제하신 분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스게임TV의 진정한 애청자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더 잘 해드려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보상을 해드릴지는 지금 좀 더 고민을 해서 네.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섭섭치 않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은 막 뛰어가고 싶은데 몸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는 애 같은 상황입니다. SKMTV가 그래서 그야말로 성장성입니다. 그만하라고 하신가 시청자분들께서. 그만하래요 그 얘기는. 열심히 또 어쨌든 빨리 뛸 수 없다면 쉬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라도 추진력을 얻는 이제 가야죠.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하루빨리 더 이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빨리 해드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자전거 페달을 처음에 밟을 때 무겁게 좀 힘들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힘이 그만큼 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달을 밟는 거. 지금 저희가 처음에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고 싶은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좀만 봐주세요. 저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뭐 돈 내고 베타 테스터 이거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준비도 안 되고 결제해달라고 구걸만 하지 마라. 너무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네. 더 슬픈 건 그 말에 대해서 저희를 어떻게 보면 그 열받는 상황에서도 저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라고 거기서 또 의견이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하실 때. 아 지금 우웅 소리 나는 건요 냉장고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냉장고를 없애야 되겠네. 난로는 껐어 소리. 난로는 껐지. 난로까지 소리 났습니다. 아니 저기 팬은 네. 껐어. 그 바람은 껐고. 이게 지금 냉장고 소리. 애니의 소리입니다. 저희가 그런 미세한 소리까지도 잡아낼 정도로 HD 방송으로 변하면서. 그럼 마이크가 오감이 아 그 전에는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지금은 오감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시면서 달라진 거지 상황이. 그 전에도 냉장고 있었거든. 조금 있으면 헛개의 맛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HD 방송으로 변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느낌이. HD 사운드로. 그렇죠. 느낌 촉 무슨 이제. 단촉도 자, 한번 해줘라 당근 맞는 말 같아. 잠을 못 자서 오감도 보나요? 오감도 영화? 오감도 안 본 남자도 있나요? 안 봤는데? 안 봤어요? 왜? 24분 17초. 근데 형 나 그거 실망했어. 대역이래. 어? 대역이었대요. 자, 좀 검색 좀 해볼게. 뭔지 궁금하다. 대역이었대. 대역이었대. 누구예요 배우가? 신세경. 아, 와 그거는 그 파란색 넌 나의 꿈을 짓밟은 거야 지금. 파란색 배경 이런 거 아니었어요? 몰라. 아, 짜증나. 나 그럼 그 부분만 봤나 본데. 대역이래. 아, 이 대역이었구만 이게. 아무튼 이 플레이스 개편해서 최대한 빨리 정상화 시켜서 여러분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마음은 이미 이만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능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그렇습니다. 현실을. 뭐 마음에 아픈 글들이 정말 막 그 가슴 막 찌르는 글들 이렇게 보면 그게 막 그런 악플이 아니라 정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거를 내가 아 이런 이렇게 짜증낼 수 있는 글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느낌이 그거 자 가게 오픈했습니다 오세요라고 했는데 자리도 없고 음식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자리는 어느 정도 음식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 한 이틀 동안은 그냥 서서 막 기다려 주신 거죠. 오픈바를 못 받는 거지. 오픈바를 다 받았어요. 그렇게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슬픈. 그래서 더 마음이 제가 안 좋죠. 네. 자 이제 뭐 그 부분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리그 정리부터 또. 그럼 제가 이제 쉔 카저스 브라디 자, 기다렸다 기다렸어 왜 알겠습니다. 쉔 카저스 브라디는 일반적인 해법 없이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 NLB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네. 그렇다면 정말 쉔 카저스 브라디를 쓸 방법은 없겠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어떤 흐름은 돌진형 조합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보호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은 해법이 있습니다. 카서스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돼요. 카서스는 지금의 시대가 흘러갈 때까지 카서스는 쓸 수가 없고 블라디미르와 쉔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승률이 낮은 이유는 시팅이 안 되고 블라디미르는 반드시 정글러 시팅이 필요하고 쉔은 반드시 공격력 아이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쉔은 탱커 위주로 가는 그런 아이템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블라디미르 정글러가 작정하고 탑을 시팅해줘야 돼요. 이것만 되면 살아날 수 있어서 오늘도 경기를 보시면 블라디미르가 미드를 갔잖아. 그 블라디 말고 안 돼. 블라디 말고 탑 롱판다 선수 블라디 샤코 인색 샤코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라디가 정말 잘 자랍니다. 거기까지 어쨌든 거기까지 잘 자랐어요. 네. 근데 게임을 못해서 진 거지 CJ가. 이 CJ 1경기는 사실은 다 이겼다고 봤거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이 게임이지. 완전 이긴 거였는데. 심지어 한 PD가 하피디가 그 말을 했어. 저건 내가 샤코해도 이젠 이긴다. 누가 누가 이겼다고. 근데 졌어요. 난 질 줄 알고 있었고 사실. 나도 왜 진다고 왜 진다고 생각했어. 느끼면 안 돼. 또 탈퇴해. 내쫓는단 말이야 팀에들. 이거는 내가 이런 이천기 누설을 하지 않겠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관계자가 이 말 들으면 나 무슨 말이야? 아, 그 선수 내쫓을 거야 아마. 안 돼 안 돼. 말해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말해봐. 안 돼 안 돼. 롱판다 얘기할 거. 내가 더 큰 건 내가 더 큰 건을 내가 가져왔어. 롱판다 얘기할 거잖아 지금. 롱판다 템 왜 그렇게 갔냐고. 그런 말 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뭐 누가 몰라 지금? 누가 몰라? 아니 잭스가 쉔한테 왜 져? 1대1을 원래 지나? 아니 힘들지 그래도 쉔 쎄. CS가 그렇게 벌어지기가 쉔이 라인을 밀어놓고 거기서 프리징을 하고 있는데 쉔 라인 강캐입니다. 근데 쉔이 잘 보면은 쉔 라인 강캐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쉔이 일반적으로 돈템 가거나 방템 가면은 망해요. 근데 오늘 플레임 선수의 빌드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태양불꽃망토 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3일째 가려고 했단 말이야 쉔이? 루비 수정 사고 롱소드 사면서 탐식의 망치 가고 3일째 가려가다 노선병력을 했어. 근데 노선병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마법사의 체험을 갔는데 마법사의 체험을 갈 돈이면은 3일째로 충분히 갈 수 있었던 돈이었거든요. 레시피를 루비 수정 사고 롱소드를 산 다음에 갑자기 곡궁 사면서 마법사의 체험을 먼저 갔어요. 왜 간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쉔이 공템 위주로 가면은 쉔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보여줘. 아직 원래 이제 찾은 거야. 나 그게 너무 기뻤어. 뭐 나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를. 아니 아니. 나는 원래 알고 있을 때 그런 거 같은 이어. 되게 느낌이 뭐냐면은 난 일단 던져. 그다음에 아니야. 여기로 도달하기 위한 모든 길을 다 찾았어.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난 내 이론적으로 난 이론만 그렇게 가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론은 오늘 플레임 선수가 몸으로 실천해준 거지. 그리고 오늘 롱판다 아니지 롱판다 아니야. 인색 선수가 보여준 거지 시팅으로 블라디미를 살려주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카서스는 네. 카서스는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벤 아주브 프로스트와 KTA의 두 경기 다 KTA 팀에서 카서스를 벤했어. 왜 벤했어? 지금 카서스는 11전 2승 9패란 말이야. 더군다나 아주브 프로스트는 카서스를 한 적도 없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근데 항상 중요한 경기에서 안정적인 카드로 꺼내는 게 빠른 별이 카서스랑 애니비아니까는 그걸 좀 견제한 것 같아. 일반적인 어떤 그런 느낌 선에서. 주로 벤한 것 자체가 멍청하지였나? 누가 벤했다고요? 캐 캐도 무생이지. KT가? KT는 KT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KTA팀 알고 아주브 프로스트팀 알고 있다는 얘기야. 카서스 해법을.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카서스가 지금의 메타에서 의미가 있는 방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크림에서 먹혔다는 거지 카서스가. 그래서 KT는 카서스 밴을 한 거다. KT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밴을 했다는 거죠. 야 이거 뭐 결과를 갖다가 스토리를 결과에다가 막 잡아치니까 쿨 사이즈네. 나는 결론은 그죠? 결론은 같은데 과정은 좀 다른 게 표현이 좀 다른데 그 나는 육식 동물들의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떤 지금 단계에서 내가 약하지만 잘 컸을 때 남들이 5를 가져갈 때 나는 10을 가져갔을 때는 챔프들이 먹히기가 힘들어진 게 왜냐면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라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뭉개졌다고 봐요 저는. 예전에는 탑봇 정도의 라인 수압 정도였다면 지금 뭐 미드부터 정글 처음에 3버프 먹고 시작하는 뭐 강력한 인베이드나 이런 걸 포함해서 라인 개념이 무뎌지다 보니까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정글러끼리 간의 어떤 상성에서 다 좋고 한타기여도 좋은데 아무무 같은 챔프를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왜 잘 쓰지 못했냐. 카정이나 소수교전에서 초반에 너무 힘이 빠지는 부분 때문에 못 썼었는데 그게 전라인 챔프한테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카서스 뭐 애니비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밍해서 내가 커야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챔프들이 조금씩 사용이 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확 완전히 반대급부로 떠오른 게 신지드. 신지드도 완전 그런 범주인데 오늘 특히 샤이가 보여준 신지드 완전체 신지드. 네. 아 진짜 샤이의 완전체 신지드. 네 신지드가 어? 왜 이렇게 승률이 안 좋지? 샤이의 신지드를 국한에서 봤을 때는 오늘 아까 넘기기가 데미지가 6배? 네 한 방에 진짜 샤이의 신지드
단군이 좋아하는 잘못 기록 단군이 사랑하는 샤이 오늘 인터뷰까지 기분 좋아 보이던데. 뭐야? 근데 형이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느냐고 봤는데 재미가 없었는데 경기 혹시 12강 A조 1경기 1세트에서 샤이 선수가 신지드라고 제닉스톰에서 그 쉔을 했었거든요. 이거 샤이 선수가 이겼겠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 NLB 경기도 기억 못하서 오늘 경기는 결론적으로 느낀 거는 사실은 아주부 블레이즈는 2승을 했고 프로스트는 1승 1패를 했잖아요. 졌대. 근데 오늘 경기는 그냥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냥 아주부 데이였다고 봐요. 저는 KT가 이 경기에 압도적으로 진 것과 상관없이 1경기도 그냥 어느 정도 아주부 프로스트의 예상된 순이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조합을 뉴메타를 가져왔어요. 소장님이 문화상품권까지 걸었어요. 이기면 문상을 주겠다고. 연구원들한테. 근데 거는 되게 내라 그, 연구원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일반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유저분들이 어 이런 전략을 완벽하게 쓰려면 이런 이런 걸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나왔는데 이제 물론 거기에 선수들 뭔가도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은 저는 머릿속에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거는 완성된 전략이 아니었다. 프로스트는 지금 승점 1위 한 경기 지는 게 크게 타격이 없는 선에서 이게 토너먼트 방식으로 탈락과 직결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 카드 하나를 아꼈다. KT를 상대로 실험을 한 거예요. 나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를 이 정도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카드를 아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진짜 뉴메타를 여기서 한번 해보고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그거를 보완시키고 발전시키고 꺼낼 수 있는 여지를 리그에서 상대는 진짜 1승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꺼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펼쳐진 4경기가 다 결국은 아주부판 속에서 놀아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씁쓸하다 그래야 되나? 그 대기업 팀들이 어쨌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왜냐면 CJ도 아주부 블레이즈를 상대로 2경기는 뭐 그냥 탈탈탈 털리긴 했지만 1경기에서 굉장히 유리한 경기까지 끌고 갔었던 걸로 보면 CJ도 분명히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거는 맞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주부가 지금 클래스가 진짜 근데 나진이 지금 조금 네 밑에 하죠. 자꾸 역전패 당하니까 거기다 나진은 맨날 역전 당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만 뒤에 아니 근데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역전 당한 거 내가 아는데 자기들 모르겠어. 더 잘 알지. 열심히는 좀 역전을 당한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한 팀이 진짜 좋은 팀이거든요. 아주부 팀이 지금 좋은 거는 라인전을 지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결국은 특히 오늘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은 아주부 블레이즈 대 CJ 첫 번째 경기에서 보면은 인색이 완전히 하드캐리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2대7까지 벌어졌단 말이야. 근데 제가 거기서 왜 이런 상황이 나오지? 라고 했었던 거는 용은 아주부 블레이즈가 가져가고 있어. 원래 보통 그 정도 골드 차이 나고 레벨 차이 나면은 용을 손을 못 대거든요. 밀리는 쪽에서는. 근데 용은 그 다음부터 계속 아주부 블레이즈가 가면서 격차가 뒤집을 수 있는 격차를 계속해서 따라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동수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아주부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중간에 CJ가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게 딱 느껴졌거든요. 그냥 그 자신들이 유리한 트패 샤코 가지고 백도 운영 상대가 용도 발언도 접근도 못하게 자기들은 와드 도배하면서 상대 와드는 다지고 다니는 막 이런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3분 5분을 그냥 정신줄 놓고 이렇게 약간 파밍 그냥 하는 눈앞에 보이는 거 그런 딱 어떤 집중력이 틀어져 있을 때 아 이거는 더 이상 갔을 때는 힘들겠다. 왜냐면 아주블레이즈는 이기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집중력을 살려가지고 따라가는 중이었는데 그걸 놓고 보니까는 초반에 그렇게 해도 그거를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어가지 못하면 승리하는 게 힘든데 CJ가 아직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겠구나. 그런 게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게 NLB예요. NLB 보면은 라인전 그리고 정글링 통해 정글러의 어떤 갱을 통해서 점수 차를 많이 벌려놔도 결국은 실력이 좋은 팀이 뒤집습니다. 이 NLB에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NLB는 거의 90%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너 잘하는 사람이네. 나이스 게임 TV LOL 배틀 NLB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나진이 계속 역전을 당한다고 하는 징후 자체가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나진이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진님 못하는 팀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지. 결과가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과가 이 스포츠 승부의 세계에서는 결과가 모든 걸 얘기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를 했다. 패배의 원인은 분명히 있는데 패배의 원인이 있다라는 건 결국 약팀이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곡한 어떤 승부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나진이 지금 팀 그 팀 안에서 좀 더 그 꽉 쪼을 필요가 있어요. 롤드컵 때까지만 해도 낮은 소드가 정말 그 어떤 팀보다 높게 성장을 했거든. 쭉쭉 진짜 상승 곡선만. 그렇죠, 그렇죠. 점점상만 쳤지. 상한가 빵빵빵빵. 소드만. 그렇지, 소드만. 실조도 같이 올라갔어. 근데 워낙 소드가 높이 올라갔을 뿐이야. 실조 올라갔다고 하기엔 좀.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지. 문제는 지금 다른 모든 팀들이 다 올라가. 그 상향 곡선을 가고 있는데 소드랑 낮은 소드랑 실드 팀이 정체. 예전만큼 그렇게 탄력 있게 치고 올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브랑 비슷한 실력이어야 되는데 그때 속성 상승 곡선대로 가면 거기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안에 있는 팀원들을 좀 쪼아줄 필요가 있어요. 좀 제가 느낄 때 그래. 재밌는 게 그 이 신제드 샤이의 빌드 같은 경우도 뭐 커뮤니티에 그냥 도는 얘기긴 하지만 신선생을 통해서 이게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선수들이 뭐 교류나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흡총 빌드 그리고 특성 같은 경우에도 나눠서 찍는 뭐 이런 게 났다. 분명히 걸출한 인재고 나진의 코칭을 하고 계신데 나진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성적이 딱 안 나와요.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부 나진 양강 최근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거에 우승은 아주부가 다 가져갔어요. 그치. 열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관의 제왕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제왕이라는 표현이 안 맞게 떠올릴 때 무관이야 그냥 무관. 그 무관 무관해. 무관 무관하다. 그래서 무고하다. 무고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은 나진에 대해서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팀 내부에서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되게 평가가 되게 가혹한 것 같아요. 나진에 대해서는 항상 나진이 쉴드든 소드든 패배하면 커뮤니티 반응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얘 왜 안 자르냐. 그래서 결국은 자른 거지 뭐. 그래서, 아, 근데 그게 그래서 결국은 지금 뉴스에 나왔잖아. 근데 낮은 실드의 최우철 선수가 예, 코치로 가고 이제 새로운 그 새로운 친구가 17살. 네. 근데 그게 나는 좀 에이울프 같은 밥을 먹을 수도 있었던. 우리 팀에 들어. 하나씩 잘 되고 있어요. 불보타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입을 시도하려고 했던 선수들이. 정말 그 지금 속에 진주들이었다니까 지금 보니까 그 선수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수들이 내가 롤드컵에서 내가 롤드컵 가 있었을 수 있다고 지난 시즌에. 아니죠. 그 선수들이 진흙을 탈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나진 되게 그래서 경기 끝나고 보면은 안타까워. 이거를 진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수나 관계자분들 보면은 더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감정 이입된다 그러나? 뭐 안타까울 거 아니야. 나 잘하지 못해서 욕먹고. 난 안타까운데. 잘하면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좀 애정어린 질책의 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나진에 대한 애정 같은 건. 프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다 알 거 아니야 자기들도. 근데 그냥 난 개인적으로. 그치 이게 팬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e스포츠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프로야구처럼 연고지가 있고 네. 내가 어떤 팀을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 프로야구는 야구팀은 네. 지금도 보면 LG 트윈스 한국에서 가장 팬이 많은 프로야구단 LG 트윈스가 서울 연고에 있고 LG 트윈스가 야구를 못한 지 지금 10년입니다. 그런데도 야구를 야구단이 없어요? 아니 야구단이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아 성적이 안 나오지? 근데 LG 트윈스 팬이 절대 두산 베어스를 응원할 수가 없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들. 여기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LG 트윈스 팬들이 LG 트윈스가 못한다고 SK 와이번스를 응원하게 할 수가 없다고. 형님 혼자만 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근데 아니, 그게 뭔지 그게 알아, 나도. 아직까지 e스포츠에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는 거야. 그게 결국은 스타크래프트 10년 동안 미스터 연고지 개념을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연고지 개념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팀이 딱 있으면 그 팀을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응원할 수 있는 게 약간의 씨앗을